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제네레이션 토이라는 곳에서 나온 타이런트입니다. IDW 메가트론 캐릭터를 제품화를 시켜준 거고요.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있고 넘버링은 GT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GT3번이 아마 IDW 옵티머스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는 되게 고급지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박스 아트샷 캐릭터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메가트론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아트샷 고급지게 잘 해줬고요. 뭐 옆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뒷면에도 그냥 제네레이션 토이 메이드 인 차이나 웨이보 주소도 있네요. 그리고 뭐 이쪽 옆면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 위쪽을 보시면 제네레이션 토이라고 이렇게 좀 크롬식으로 잘 넣어줬어요. 되게 고급지게 박스 포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제네레이션 토이 잘 적혀 있고요. 일단 이 박스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꺼내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좀막 찢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겉에 있는 박스 아트샷 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하셔서 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제 제대로 된본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이나 앞면에 이렇게 제네레이션 토이라고 되게 멋있게 은박지를 칠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일단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렇게 그냥 위로 여시는 거고요. 뭐 테이핑 같은 거는 따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 주시면은 1층에는 이렇게 뭐 설명서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펀지로 한번 덮여 있고요. 이렇게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트론을 고정시키고 하늘로 띄울 수 있는 이런 스탠드 들어가 있는데, 딱히 뭐 별로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바닥 들어가 있고, 스폰지 1층 하나 더 빼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넣어서 하나 더 빼주시면, 와, 이거 멋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로 대충 들어가 있는 메가트론 제품이 있고요. 일단 이 검은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뭐 날개 부품, 여분 부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 여기 이렇게 한쪽 들어가 있고, 이게 스텔스 전투기 때는 이렇게 양옆으로 날개가 되고, 로봇 모드 시엔 캐논이 되는 그런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제품 꺼내주시면, 은근히 묵직하네요. 네, 이렇게 제품을 꺼내주시면, 제네레이션 토이 GT02 타이런트 IDW 메가트론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투기 모드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딱 개봉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기스 같은 거 조금 있습니다. 뭐 품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마감 같은 게뭐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요 날개, 끝 날개, 이쪽 조인트, 여기 조인트 구멍, 보시고 이렇게 껴주실 수 있으시고요. 옆에도 이렇게 껴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길다란 스텔스 전투기 모드가 나옵니다. 일단 전투기 모드 자체는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색깔빨, 좀 이런 컬러 배치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형 자체도 멋있지만 일단 색감 자체가 이 IDW 메가트론이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제품 받으시면 여기 앞에 날개 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조인트 위에 껴져 있는 거딱 떼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다리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접어주셔서 여기 뒤에도 살짝 가려주실 수 있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빼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뭐 로봇 모드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투기 모드 배면 부위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정이 되는 부위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따로 고정하는 부위가 없어서. 이렇게 전투기 모드였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거의 한 37cm, 38cm 정도 길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는 한 16, 17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많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합금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무게감도 그렇게 막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묵직하지도 않지만 날개 고정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꽉 껴주면은 뭐 고정은 잘 되는데 뭐 여기 뒤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고정성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스탠드, 이 길다란 부분 뒤쪽 큰 부분을 껴주시고 앞부분 껴주시고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모드만 띄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앞부분 떼셔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멋있고요. 로봇 모드일 때는 앞에 이렇게 껴주셔서 여기 앞에 받쳐주실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모드일 때는 여기 동봉되어 있는 요거 원래는 껴져 있어요. 이렇게 껴져서 뒤에 허리춤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보라색 클리어 파츠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로봇 모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진열 상태로 해놓으실 때 조금 더 멋있는 효과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몰드가 그렇게 뭐 심심하게 파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파져 있지도 않지만 그냥 스탠드스러워요. 그래서 뭐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도 그렇게 뭐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끝에는 여기 이 핀 부분을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움직여주실 수 있고 넣으시면 딱 고정이 돼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로봇 모드 허리춤 딱 꿰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뒷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움직여주실 수 있고 여기 뒤에 네모 칸칸이 있어요. 이런 칸 하나에 딱 고정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뒤에를 눌러주셔서 이러면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도 이 부분 빼주시면 이렇게 조금 움직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라쳇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정하실 땐 딸칵 하고 눌리셔서 고정시켜주시고요. 뭐 스탠드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전투기 모드 자세히 보시면 되게 보라색 색감 잘 들어가 있어요. 뭐 어디 하나 뭐 도색 튄 곳 없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몸체 부분들에서 조금 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까져 있고 일단 색감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전투기 자체에서의 뭐 몰드가 그렇게 막 파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군데군데 보라색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배면 부위도 깔끔하게 대신에 이렇게 배면 부위에서는 나사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텅텅 비어 있는 것 빼고는 앞부분도 이렇게 조정석 같은 부분이 뭐 따로 열리지는 않지만 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배면 안쪽에 요 구멍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요 스탠드 이렇게 껴주시면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모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열해 놓기만 해도 되게 멋있어요. 이 색감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일단 비행기 모드 하나만으로도 되게 만족을 하는데 로봇 모드가 솔직히 원작이랑도 조금 괴리감이 있고 조금 뚱뚱해 보이고 육덕져 보이는 그런 조형이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모드나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스탠드에 띄워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제네레이션 토이 GT02 타이런트 IDW 메가트론 제품의 로봇 모드 영상입니다. 일단 변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아직 변형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조금 억지로 좀 탄성을 이용하고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조금 백화가 온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탄성 이용했다고 그렇게 백화가 올 정도면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재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요 부분 무기 될 부분 빼주시고요. 이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다리 부품 쪽이랑 여기 앞에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올려주시고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떼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이 다리 안쪽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올려서 피고 이 다리랑 조인트 밖에 딱 하고 껴주십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펴서 이렇게 딱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 부분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 살짝 빼주시면서 힌지 이용해서 팔 부분 앞으로 살짝 빼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여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앞쪽으로 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다리 먼저 해주실 건데 다리 살짝 펴주시고요. 이거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 검은색 부품인 쪽이 바깥쪽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방향 돌려주시고 여기 끝에 부품 접어주시고요. 다리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뒤에 보라색 부품을 살짝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다리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을 돌려주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차가운 거 보니까 이쪽은 일단 합금인 것 같습니다. 발바닥은 빼주시면서 여기 뒤에 뒤꿈치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접혀 있어요. 부품들이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 또 한 번 더 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네모난 조인트가 이렇게 미시다 보시면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힌지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시면서 보시면 여기 아까 네모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이렇게 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서 정강이 쪽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뒤에 검은색 부품 빼주시고 저기 뒤에 네모난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딸칵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강이가 더 안 밀 수 있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돌리고 내리고 다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뒤에 열어주시고 발 빼주시고 돌려주시고 펼쳐주시고 여기도 힌지 다 펴주신 다음에 여기 앞쪽에 힌지 이용하시면서 앞으로 빼주시면서 그 네모난 부품 저거 방향에 맞게끔 껴질 수 있게 방향 보시면서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펼쳐주시고 여기 정강이 부품 맞게끔 방향 보시면서 딸칵 닫아주시면 여기 뒤에 이제 정강이가 안 밀릴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다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을 요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돌려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로봇의 앞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이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조인트 양쪽으로 껴져 있어요.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요 부분도 안에 보시면 여기 힌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힌지를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서 여기 부품, 여기 조인트 껴져 있던 거 빼셔서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를 이제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딱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 빼주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다 빼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바퀴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여기 홈파인 곳이 맞게끔 이렇게 더 들어가지 않게 살짝만 걸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부품은 올려주시고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배 쪽에 있는 부품을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구멍에 맞게 보시면서 딸칵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제 팔을 내리실 건데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조심해 주시면서 이 조인트 살짝 빼시면서 이 팔 가운데 요 조인트 부분도 같이 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양쪽 다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제가 여기가 이제 백화 현상이 왔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은 탄성을 이용하시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부품을 탄성 이용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빼시면서 여기도 조인트 양쪽으로 이렇게 빼시면서 이 상태로 내리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 내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좀만 더 잘 알았으면은 더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앞부분 이렇게 힌지 이용하시면서 내려주시면서 얼굴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조인트 구멍에 여기 아까 부품 조인트 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기 전에 여기 가운데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열어서 빼주시고요. 여기 반대도 딱 열어서 빼주시고 이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이 위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요 부분이랑 맞으시면서 딱 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그 여기를 껴주시면서 여기 위에 보시면 딱 걸칠 수 있는 이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같이 걸치시면서 여기 부품을 같이 눌러주시면 따로 이제 두 번 변신을 안 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부품 빼주시고 이렇게 위에 조인트 구멍에 요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여기도 이 앞쪽에 이 조인트 딱 걸칠 수 있게끔 홈파인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걸쳐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구멍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안쪽으로 넣어서 잘 걸칠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을 뒤로 확 빼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쭉 펴서 다시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로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 구멍이 여기 조인트 구멍이 맞게끔
딱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살짝 열어주시고요. 이제 팔 돌려주시고 여기 팔 내려주시고요. 이 옆에 부품 살짝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안에 있는 주먹, 손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다시 올려주시면서 여기 좀 전에 부품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해주시고요. 팔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먼저 살짝 빼주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요 부품 이렇게 빼서 팔 앞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 내려주시고 손가락 앞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날개 양쪽 옆부분 뗐던 부분 요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여기도 위에 슬라이드 하셔서 빼주시고 여기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위에도 슬라이드, 여기는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고 가운데 조인트 구멍 보시고 맞게끔 꾹 껴주신 다음에 요 조인트를 여기 팔 윗부분 요 조인트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여기 어깨쪽 요 부분 열어서 이쪽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닫아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다시 닫아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제네레이션 토이 GT02 타이런트 IDW 메가트론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로봇 모드 자체가 조금 육덕지고 뚱뚱하고 조금 작중과는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메가트론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일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후회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아쉬운 점이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백화현상 오는 부분 제가 조금 변신 시퀀스만 조금 더 잘 알았어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바로 백화현상이 와버린 거 그냥 탄성을 조금 이용했다고 이렇게 백화현상이 왔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탄성이 막 엄청 휘어지는 그런 정도의 강도도 아니었고 살짝 휘어졌는데 이렇게 백화현상이 옵니다. 이 부분만 일단 재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썩소를 짓고 있는 메가트론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옆으로 딸칵 이것도 뻑뻑해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눈에서 발광 기믹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라색과의 그런 색감 배치도 잘 나왔고 뭐 얼굴 파츠가 따로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얼굴도 되게 멋있게 근엄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다시 꺼주시고요. 일단 얼굴은 이렇게 나왔고 앞가슴 쪽에 이런 클리어 파츠 이런 배기구, 흡입구 같은 거 표현도 잘 해줬고요. 백화현상 조금 아쉽고요. 요런데 보라색이나 은색 포인트 도색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색과 보라색 조합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쪽도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아무래도 조금 두껍더라고요. 작중간은 IDW 시리즈를 잘 보질 않아서 솔직히 이 메가트론이 대체 어떤 엔진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가 멋있어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릎 덮개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도 조금 두껍게 잘 나와 있고 팔도 조금 두껍습니다. 그리고 캐논이 아무래도 날개 부품을 쓰는 그런 파츠 포밍인 변형 방식이라서 캐논 자체도 조금 너무 무식하게 큰 게 아닌가 이 팔 부품이 큰 건가 싶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작중과의 고증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IDW 메가트론인 건 알겠는데 조금 그거랑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또 아쉬운 점이 이게 바로 등짐.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하게 있는 등짐인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등짐이 존재하지 않는데 차라리 뭐 날개를 접어서 수납을 해주는 그런 변형 방식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펼쳐서 그냥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등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서대로의 변형 방식은 요런 상태. 뒤에도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등짐 빼면은 일단 어깨 자체가 넓은 그런 조형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잘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발목 쪽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좀 스무스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쪽으로 조금만 쏠려도 이제 균형이 안 잡힙니다. 자립이 안 좋아요. 뭔가 고정되어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자립이 그렇게 좋은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가동성은 이렇게 360도, 뒤쪽으로는 요 정도 꺾이고 앞으로는 요 정도 숙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옆으로 까딱까딱은 안 되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위로 요 정도 360도 돌려주실 수 있고 여기 살짝 부품 올려주시면 팔 요렇게 펼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꿈치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 이 안쪽에 부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빼실 수 있고요. 손가락은 여기 끝에 집게 손가락만 이렇게 펼쳐서 삿대질 할 수 있는 그런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힐 수 있고 두 번 접혀지고요. 밑에는 그냥 통짜 벙어리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접어 주실 수 있고요. 뭐 뒤로는 따로 접히는 부위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상태로도 허리는 요 정도 돌아가집니다. 뭐 360도는 안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허리 가동성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펼쳐지고요. 이 부품이 이렇게 좀 슬라이드로 내려올 수 있는 힌지 구조라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요 정도 펼쳐 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안 되고 뒤로는 이렇게 라쳇 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 고관절 위에 앞뒤로도 이렇게 뻑뻑한 라쳇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요 정도. 이렇게 발차기 할 수 있는 가동은 조금 가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네요. 근데 이제 뭐 옆으로도 살짝 걸리는 부품이 있고 이래서 뭐 가동성이 그렇게 많이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 고관절 이 허벅다리 있는 부분은 돌아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요 정도, 뒤로는 변형 때문에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발가락 요 정도로 360도 돌아가고요. 옆으로도 요 정도, 위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봉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집게 고정이 되는 그런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바닥 때문에 조금 자립이 힘들어요. 좀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도 그냥 자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집게 스탠드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집게 스탠드 안쪽에 이 허리 부품 안쪽으로 넣어서 꽉 쫄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탠드 위에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부품 옆으로 열어서 조금 더 멋있게 보라색 보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탠드 자체가 조금 멋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탠드 고정시켜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에서 나온 갈바트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비스트워즈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확실히 이런 보라색 색감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스터피스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3사 제품이지만 이렇게 색감 자체도 조금 잘 내준 것 같아요. 이제 로봇 모드의 크기는 약 26cm 정도 되고요. 일단 이 정도 크기에 IDW 메가트론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리더급으로 나온 제품이. 물론 3사 제품이고 라이센스가 없는 제품이지만 조금 뚱뚱해 보이고 뭐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좀 작중과의 괴리감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이런 색감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스텔스 전투기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뭐 근데 조금 뭐 아쉬운 점들은 뭐 자립이 조금 힘든 점, 그리고 뭐 가동성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조금 육덕져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백화현상이 오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요 부위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네레이션 토이즈 GT02 타이런트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